다음 드림 아티스트. 아, 오, 참 AI. 그러니까 우리는 안 나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정단은 AI다. 자, 우리 객석에서는 진짜다. 갈린 분이 장범준 씨입니다. 우리 가요계 후배분들의 이야기, 생각이 맞을지. 자, 판정단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을지. 자, 궁합니다. 자, 정답 보세요. 제발 진짜. 아. 근데 진짜 노래는 범준이 같긴 했잖아. AI 같은 느낌을 안 했어, 노래가. 아, 나 그래서 지금. 아, 나았을 것 같은데. 어? 나았을 것 같아요.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 드러내고 세상이 외면해도 외면해도 똑같은데 너무 뒤집어지는 소리가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 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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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보는 거다. 일어나, 우리 지금 다 맞췄어요. 때까지 때까지 다 맞춘 거야. 자, 판정단 여러분들 저희가 맞았습니다. 와, 예. 와, 우리 맞았어, 우리 맞았어. 때까지 틀렸어, 틀렸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여러분 같았어요. 늘 겁니다. 성장 과정이에요, 성장 과정. 네.